마반냐 바람이에? 네, 먼저 저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내 생명 부처님, 무량 공덕 생명, 사성제를 바로 알고 팔종도를 실천하며 육바라밀을 실천하고 십바라밀도 실천하여 우리도 부처님처럼 보현행원으로 보리 이루리.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부터는 모든 법사스님께 큰절 3대를 올리는 것으로 하자라고 결의를 냈었는데 아직 동무소에서 확실하게 실행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안 해서. 앞으로는 이제 우리 모두 법부님들께서 그냥 법사스님께는 법문을 정하는 거니까 이 법사스님은 부처님을 대신해서 법문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문을 정하는 것이니까 3대를 올리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절 3대를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선체로 안체로 앉은 채로 막 그게 헷갈려가지고 여러분 혼선을 빚은 것 같아서 앞으로는 무조건 큰절 3대를 올린다. 너무 비좁아서 도저히 앉을 수가 없다. 그런 경우 예에는 큰절 3대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제 동안거 결제예요. 동안거를 뭐라고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어린아이들은 생각이 아주 단순하고 명쾌하잖아요. 예전에 제가 BTN 라디오 울림에서 진행을 한 적이 있는데 동안거 결제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청취자 사연 중에서 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아, 우리 선주가 오늘 동안거 스님들이 동안거에 들어가는 날이다 라고 했더니 선주가 하는 말이, 아, 스님들도 겨울잠을 자요? 라고 하더래요. 아, 생각해보니까 기발한 생각이에요. 일종의 안거가 겨울잠이구나. 그러면 우리 부처님께서는 여름잠을 주무셨나요? 여름에 안거를 하셨으니까 우안거, 다시 말해서 우기철에 안거를 하셨어요. 그러면 비가 올 때는 3개월 동안 묵묵히 주무셨다. 주무시지는 않고 묵묵히 수행에 열중했다 라고 하면 그것도 뭐 겨울잠이네요. 일종의 동물들이 겨울잠을 자는 이유는 왜 그러죠?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인가? 어쨌든 어떻게 보면 재충전 아닐까요? 그래서 안거가 수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재충전이라는 생각도 돼요. 재충전이라는 것은 뭐예요? 충전은 힘을 만들어내는 것, 힘을 비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힘. 우리는 힘을 만들어내야 돼요. 안거 기간에 우리가 살아갈 힘, 우리가 수행해 나가야 할 힘, 또는 앞으로 우리가 행복해져야 되잖아요. 행복해질 수 있는 힘을 기르는 시간이다 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는 앞으로 성공을 꿈꾸는 사람, 우리 모두 성공을 꿈꾼다고 할 수 있죠. 인생의 성공을 꿈꾸고 있잖아요. 성공을 꿈꾸는 사람이 길러야 할 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송을 하나 읽고 시작할까요? 법구경 226송. 글씨가 좀 작네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법구경 226송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누구든지 항상 알아차림을 실천하여 밤이나 낮이나 개정해를 배우고 열반을 향해 굳게 정진하면 마음의 모든 번뇌가 사라진다. 부처님께서 사와띠에 계실 때였습니다. 기원정사에 계실 때였어요. 근데 사와띠에 한 여종이 있어요. 훈나라는 이름의 여종이 있었습니다. 훈나라는 여종이, 주인이, 너는 오늘 이 쌀을 잘게 부수어서, 우리말로 하면 쌀얘기죠. 쌀얘기를 만들어 놔라. 왜 쌀얘기를 만듭니까? 그것으로 죽을 끓이기 좋게 만들려고. 죽을 끓이기 좋게 만들기 위해서 쌀얘기를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쌀을 빻아서 쌀얘기를 열심히 만들고 있어요.
일이 양이 많아서 밤 늦게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주원정사로부터 많은 스님들이 나와서 자기 처소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스님들이 쭉 나오셔서 길을 가는데 그때 아주 큰 선지식이었던 다빠 말라붙다. 발음이 좀 이상하죠? 따라서 해보실까요? 다빠 말라붙다. 다빠는 아주 수승하, 뭐 그런 뜻이고요. 수승하다는 뜻이고요. 말라붙다는 말라라는 분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말라라는 여인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이 다빠 말라붙다 스님이 신통력으로 스님들이 가는 길을 환히 비춰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뿐라에게는 스님들이 각자 삼삼오오 자기 처소로 가는 것이 보였어요. 그걸 보고 뿐나가 혼자서 생각했습니다. 아니 나는 여종이기 때문에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해야 돼서 이렇게 밤늦게까지 잠을 못 자고 일을 하고 있는데 저 스님들은 밤중에는 할 일도 없으실 텐데 왜 이 시간에 자기 처소에 들어가는 것이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이해가 안 가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스님들은 사실은 제따원에서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수행하다가 들어가는 길이었어요. 밤 늦게까지 그때도 수행을 했다고 합니다. 밤 늦게까지 수행하고 그리고 각자 처소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혼자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 스님들은 늘 한가하게 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 시간까지 안 자고 이렇게 늦게 귀가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는 이궁리 저궁리에다가 생각하기를 아마도 어떤 다른 큰 스님이 돌아가셔서 입적하셔서 그분 일종의 시체를 지켜주고 계시다 오시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뱀에 물려가지고 인도는 워낙에 뱀에 물리는 일이 많잖아요. 뱀에 물려서 특히 코브라 같은 경우는 거의 코브라에 물리면은 그 자리에 죽습니다. 코브라에 물려서 그런 사건이 있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날 아침이 됐어요. 아침이 되어서 이 뿐나가 그 싸레기로 어젯밤에 만든 싸레기로 과자를 만들어요. 과자를 구웠어요. 그걸로 반죽을 잘 해가지고 과자를 구워서 혼자서 저 강 쪽에 가서 나름대로 뭐 기도를 하거나 잠시 쉬겠다라는 마음으로 강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때 부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 길로 쭉 오고 계세요. 그래서 뿐나가 그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내가 이 과자를 내가 먹으려고 만들었지만 부처님께서 저기서 오고 계시니 그동안 생각해보니까 내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린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기회가 다시 오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거리에서 부처님을 배울 길이 또 있겠느냐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 지금 이 과자를 내가 부처님께 공양해야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부처님께서 가까이 오시니까 그 과자를 부처님께 공양을 올립니다. 공양을 올리고는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지금 탁발을 하러 가시는 길인데 분명히 이 거친 음식을 드시지 않을 것이다. 그냥 이건 제자들한테 주거나 다른 누구한테 줘버리고 당신은 저 마을에 가서 더 맛있는 것을 드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부처님께서 뿐나의 그 생각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그 자리에 자리를 좀 깔라고요. 아난다에게 자리를 깔라고 하고는 거기에 바로 앉아서 그 쌀과자, 쌀에기로 만든 과자를 그 자리에서 다 드십니다. 그러니까 이 뿐나가 정말 부처님께서 저 과자를 내가 드린 과자, 이 거친 음식을 바로 드시는구나 하고 아주 감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 뿐나에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는 어젯밤에 왜 스님들의 수행에 대해서 의심을 했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나의 마음을 다 들여다봤던 거예요. 분나가 사실대로 이야기해요. 아닙니다. 제가 의심을 했던 것은 아니고요. 스님들께서 늦게 들어가시는 것을 보고 왜 스님들께서 이 시간까지 잠을 주무시지 않고 그렇게 어딘가 있다고 오실까? 라는 생각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바로 이 개성을 읊어주시오. 스님들은 밤 늦게까지 늘 수행하고 있다. 너는 밤 늦게까지 일했지만 수행자들은 밤 늦게까지 늘 알아차림을 실천하면서 개정의 사막을 공부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이 개송을 읊어주십니다. 이 개송, 누구든지 항상 알아차림을 실천하여 밤이나 낮이나 개정해를 배우고 열반을 향해 굳게 정진하면 마음의 모든 번뇌가 사라진다. 이 개송을 읊으니까 분나가 그 자리에서 이 개송에 감동해서 수다원과를 성취했다고 합니다. 수다원과가 뭔지 아세요? 수다원과는 성자의 반열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자의 흐름에 들어가는 겁니다. 성자의 괴위가 우리 금강경에 보면 네 가지가 나오잖아요. 네 가지 뭐가 뭐 있었죠?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이에요. 이 중에 수다원은 가장 초보적인 단계인데 수다원에 들어가기만 해도 더 이상 후퇴하는 일은 없습니다. 제가 그 비유를 많이 드는데요. 계곡물이 흘러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종이배를 띄웠습니다. 종이배를 띄웠을 경우 그 종이배가 거꾸로 저 상류 쪽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까? 거꾸로 올라가는 일은 없잖아요. 어떻게든 밑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바닥까지 갈 수도 있고 바닥까지 못 가더라도 중간에 나뭇가지에 걸리거나 어떤 바위에 걸리거나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더 이상 올라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수다원 과에 들어가면 더 이상 후퇴하는 일은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수다원 과에 들어가면 언젠가는 아라한과까지 성취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수행하자면 바로 그 계위로 이야기하자면 수다원 과에 들어가는 것이 먼저 순서입니다. 어쨌든 이 분나가 그 자리에서 수다원과를 성취했다고 합니다. 참 수승한 일이죠. 나중에 이제 부처님의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해요. 부처님께서 그 거친 쌀과자, 여종이 먹는 과자를 드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라고 비구들이 여기저기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 비구들에게 당신의 전생 이야기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내가 전생에 말이 했던 적이 있느니라. 그때 어떤 상인이 이 말을 가지고 와서 말을 팔게 되었는데 말 새끼들을 팔았어요. 근데 그 말을 어떤 여인이 삽니다. 여인이 사는데 그 말을 사가지고 말을 아주 훌륭하게 키웠어요. 그때 주로 주었던 음식이 뭐냐? 따래기로 만든 그 음식이었다고 합니다. 따래기로 만든, 아까는 뭐 거친 음식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음식으로 아주 정성껏 기려서 준마로 만들었어요. 아주 좋은 준마로 만들었어요. 나중에 그 상인이 그쪽을 다시 지나가게 됐어요. 지나가다가 그 말이 너무나 훌륭해서 다시 그 말을 팔라고 합니다. 다시 말, 그래서 팔게 돼요. 그 말을 사서 그 상인이 바로 그 쌀과자로 만든, 싸래기로 만든 또 그 음식을 줬어요. 그랬더니 말이 먹지를 않는 거예요. 말이 먹지를 않는 거예요. 그 상인이 그 말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네가 이 음식을 먹는다는 것을 내가 잘 알고 있는데 왜 이 음식을 먹지 않느냐? 아닙니다. 저는 그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저는 대단히 훌륭한 말이기 때문에 아주
고급스러운 음식, 훌륭한 음식만 먹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인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훌륭한 음식을 마르게 먹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생각을 한 경우가 그 말을 임금에게 바칩니다. 왕에게 진상을 하는 거죠. 왕에게 바칩니다. 그래서 왕에게 가서 그 말은 바로 아주 이제 말로써 먹는 최상의 음식만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 말이 바로 우리 사가모니 부처님의 전생이었대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주 전생의 말이었을 때 바로 그 쌀가루로 만든 음식을 먹었느니라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그 이야기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바로 이것이죠. 누구든지 항상 알아차림을 실천하라. 그리고 밤이나 낮이나 대정회를 세워라. 열반을 향해 굳게 정진하라. 이 정진이 바로 힘을 길러주는 것. 바로 수행자로서 성공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오늘은 제가 수행자로서 성공하는 것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성공을 위해 길러야 할 힘 다섯 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길러야 할 힘 다섯 가지 잘 들어보시고 아, 그 힘을 길러서 나도 성공해야지. 성공이란 건 아, 또 이 나이에 내가 무슨 성공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공은 사실상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결정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성공은 내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았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저는 여기에 있는 것이지 꼭 고관대작이 되고 부유해지고 그런 명예가 있고 이것만이 성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꼭 스스로 내가 생각했을 때 이번 생에는 정말 만족스러운 삶이었다 라고 할 수 있다면 그건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공을 위해서 다섯 가지 힘을 기르죠. 그 다섯 가지 힘, 첫 번째는 원력입니다. 원력은 분명한 목표의식에서 나오는 힘.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 라는 것이 분명하다면요 거기에 힘이 생겨요. 근데 많은 경우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 능력은 좀 있는 것 같은데 성공하지 못한 사람의 삶을 자세히 보세요. 원력이 분명하지 않아요. 내가 뭘 해야 되겠다, 무엇에 내가 평생 매진해야 되겠다 그런 원력이 분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원력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성공하기 힘듭니다. 원력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성공했다 해도 남들이 보기에는 성공했다고 해도 본인에게는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가 헷갈려요. 왜? 그걸 분명한 목표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남들이 보기에는 뭐 부유한 삶을 살고 명예도 얻었고 권력도 얻었지만 그 사람은 그걸 분명히 그걸 목표로 삼지 않았다면 자신의 삶이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력을 분명하게 세우는 거예요. 부처님의 원력은 뭐였죠? 부처님의 원력은 부처님 탄생계에 나오잖아요. 부처님 탄생계가 어떻게 돼요? 천상천하 유아독전. 그 다음 구절에 나와요. 삼계계고 아당아니. 삼계가 고통에 휩싸여 있으니 내가 이를 변환케 하리라. 이게 부처님의 원력이에요. 이게 부처님의 원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광자덕자 큰 스님께서 그렇게도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의 기도, 우리의 원력은 무엇이어야 되냐? 뭘 것 같아요? 우리 큰 스님께서 정말 멋진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의 원력은 부처님의 원력을 성취해 드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무슨 뜻이죠 그러면? 부처님께서 삼계가 고통에 휩싸여 있으니 내가 이를 편안케 하리라 라는 원력을 세웠다고 했잖아요. 바로 그 원력을 우리가 성취케 해드리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원력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런 원력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내가 이번 생에 뭘 하겠다 라는 원력을 분명하게 세우는 필요가 있어요. 분명하게 세운 사람은 그 원력을 성취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 가만히 보면 그 원력을 대충 세우더라 하는 거예요.
자, 오늘부터 이번 안거 시작하잖아요. 이 안거 3개월 동안이라도 3개월 동안 뭘 성취하겠다라는 원력을 분명하게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은 반드시 성공입니다. 두 번째는 지력이에요. 지력. 지혜의 힘입니다. 지혜의 힘. 지혜의 힘은 당연히 우리는 길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 불자들의 지혜의 힘은 뭐냐? 바로 내 것이란 따로 없다. 너와 나는 둘이 아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연기법을 아는 거예요. 연기법을 아는 것을 지혜라고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는 다른 것도 많이 필요하잖아요. 다른 것도 많이 필요해요. 우리 삶의 지혜도 필요해요. 삶의 지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림을 하자면은 살림을 잘하는 지혜도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을 통틀어서 다 지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지력을 기를 필요가 있습니다. 지력을 기를 필요가 있어요. 지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책을 열심히 읽어요. 또는 독서를 하거나. 저는 눈이 나빠서 독서를 못 하겠어요. 괜찮습니다. 요즘에는 책을 읽어주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요즘에는 저 이북이라고 있잖아요. 이북도 책을 읽어주는 시스템이더라고요. 읽어주는 시스템도 있고 유튜브에도 보면은 저 북튜버라고 하잖아요. 북튜버란 말 들어보셨어요? 유튜버 중에 책 소개를 해주거나 책을 읽어주거나 그런 사람들을 북튜버라고 해요. 북튜버가 진짜 말할 수 없이 많아요. 그분들을 의지해서 책 얼마든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력을 기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덕력이에요. 덕력은 넓게 포용하고 베풀 수 있는 마음. 다시 말하면 우리 불자들에게는 자비의 마음이에요. 자비로운 마음, 언제나 자비심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힘이에요. 언제나 자비심을 유지하는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마지막에는 굴복해요. 일시적으로는 꺾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에는 자비심에 굴복합니다. 그래서 저기 도선사 가다 보면은요, 도선사 가다 보면 돌기둥이 하나씩 세워져 있어요. 근데 다른 문구는 생각이 안 나요. 아, 천지동근이란 말도 생각 안 나요. 천지동근, 천지와 아니 하늘과 땅의 뿌리는 같다. 천지동근이란 말도 있고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자비무적이란 말이에요. 자비에는 적이 없다. 그럼 구절이 써 있는 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대체로 도전사 가실 때 다 차 타고 가셨습니까? 차 타고 가시면 안 보여요. 차 안에서는 잘 안 보일 거예요. 근데 걸어가다 보면은 그런 돌기둥이 있어요. 자비무적. 바로 자비로운 사람에게는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없진 않아요. 부처님도 적이 많았잖아요. 바로 도가 높은 사람에게는 늘 적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결국에는 자비로운 사람이 이긴다. 그건 확신할 수 있어요. 덕이 높은 사람이 진짜 힘이 세요. 우리 삼국지에서 보면은 우리 삼국지에 삼형제, 의형제 삼형제 있잖아요. 유비, 관우, 장비 중에서 누가 능력이 제일 뛰어나죠? 잘 모르겠죠? 어쨌든 관우가 무술은 뛰어난 것 같고 힘은 장비가 더 뛰어나잖아요. 가만히 보면 유비는 뭐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지혜도 대단하지도 않아요. 지혜는 제갈량이 훨씬 출중해요. 그래서 유비가 특별한 건 없어요. 한 가지 있더라고, 한 가지, 유비가. 유비가 뛰어난 건 한 가지 있어요. 덕력이에요, 덕력. 덕만은 다른 형제들보다 훨씬 뛰어나요. 넓게 포용하고 잘 이해해주고. 그런 부분만은 유비가 훨씬 낫습니다. 결국, 덕이 높은 사람이 그 중에 제일 형이 돼. 형이 되고 늘 통솔합니다. 지도자가 돼. 그래서 덕의 힘은 굉장히 큽니다. 지력보다도 커요.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자비심을 기를 필요가 있어요. 자비심을 기른 사람이 결국에는 이긴다. 일시적으로는 질 것 같이 보이지만, 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에는 자비심이 이긴다. 이 믿음을 가지십시오. 일시적으로 내가 밀리더라도 자비심은 이긴다.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늘 명심하고 자비심을 길러야 합니다. 이번 안거 기간에 자비심 잘 길러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마가스님을 세 번이나 초청하는 겁니다.
그저께 네. 왜 우리 불광불자들에게 자비가 필요한지, 자비 명상이 필요한지를 스님께 말씀을 들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큰 스님이야말로 정말 자비의 화신이었잖아요. 그래서 큰 스님의 행적과 자비는 어떻게 되는가. 큰 스님의 행적을 생각하면서도 자비 명상을 할 거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 불광의 사상이 있잖아요. 불광의 사상하면 딱 두 가지로 대별돼요. 어떻게 되죠? 첫 번째로는 반야바라밀이고 두 번째로는 보현행원이에요. 반야바라밀과 보현행원에 깃들어 있는 자비 사상, 자비 명상. 반야바라밀과 보현행원을 통해서 또 자비 명상을 해볼 겁니다. 바로 경력을 기르는 거예요. 자비의 힘을 기르는 겁니다. 저는 가장 큰 힘은 어떻게 보면 덕력이라고 생각해요. 항상 덕이 높은 사람이 마지막에는 우리의 지도자가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뭐 그렇다고 나는 덕만 길대 하는 것보다는 다른 힘을 골고루 가지는 게 좋겠죠? 골고루 가지는 게 좋고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힘을 골고루 가지셨잖아요. 골고루 가지는 게 최상이지만 한편으로 나는 한 가지만 하겠다 그러면 덕력을 길러보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는 복력이에요. 복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살다 보니까요. 복력이 제일 기르기가 어렵고요. 일시적으로 안 되고요. 언제 그 효과가 나타날지도 잘 모르겠고요. 복력이 제일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해요. 속설에 그런 말이 있죠. 운삼기칠이든가 운삼기칠 운이 아니다 거꾸로 얘기했네. 운칠기삼인가 운이 칠이고 실력이 삼이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운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없어요. 운이 아니라 복이에요. 복은 어디서 오느냐? 내가 과거에 쌓아놓은 것이, 과거에 쌓아놓은 선업이 복이 되는 거예요. 꼭 내 나뿐만 아닐 수 있어요. 나의 인연이 쌓아두는 것도 은근히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가 천도제를 지내잖아요. 천도제를 지내는 게 아무 복력이 없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우리 조상들을 위해서 천도제를 지내드리잖아요. 그분들이 이건 그냥 단순하게 그분들이 좋은 곳으로 가시옵소서만이 아니라 이미 가신 그곳에서도 복을 많이 받으십시오 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면은 사실 그 조상이 어디 계시죠? 우리는 천상에 많이 갔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천상에 가 계신 분도 계시겠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곁에 와 계실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어쨌든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이 인간으로 다시 태어날 가능성이 높고요. 또 한편으로는 자신이 인연 있는 곳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우리 조상의 후신이, 우리 조상의 내생이 실질적으로 내 가족, 내 친구, 내 친척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내 가족, 내 친척을 위해서 사실상 기도를 한 것일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자기 자신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 내가 천도제를 지냈지만 그 복이 은근히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는 거예요. 또 달리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도 해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많은 경우 내가 잘해서 되기도 하지만 내가 잘한 것도 없는데 일이 잘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건 내가 언젠가 쌓아놓은 복이기도 하지만 누군가가 쌓아준 복이기도 하다. 누군가가 건네준 복이기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정말 복을 짓는데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네, 살다 보면 내가 스스로 저는 많이 느껴요. 복이 부족하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복은 아쉽게도 금방 쌓아지질 않는다. 저는 출가해서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중사에서 우리 법회 지금 여기 지닌 자리가 많습니다만
저는 이 정도도 굉장히 감지덕지예요. 단 두 사람 앞에 놓고도 법회를 진행했었어요. 그런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교육도 두 사람 앞에 놓고도 했어요. 그렇게 볼 때 제가 그랬어요. 생각해 보니까. 아, 그러면 나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강의를 하거나 그러지 못할까? 그렇다면 내가 물론 뭐 실력이 부족이 될 수도 있어요. 아주 뭐 실력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지도 않는데 왜 그럴 수 그럴까? 제가 행사에서 행자 생활할 때요. 행자 생활할 때 행자들이 별로 없었어요. 처음에 같이 한 7명, 8명이 출발했는데 다 나갔어요. 저 혼자 있었어요. 저 혼자, 그래서 한때는 제가 밥하는 것은 고향주라고 하고 국 끓이는 것은 갱주였어요. 두 가지를 다 한 적도 있어요. 두 가지를 같이 어떻게 했냐면은 새벽에 일어나면 막 바로 가서 밥을 앉힙니다. 밥을 앉힌 미리 쌀을 씻어서 밥을 앉혀요. 그리고 국은 나중에 끓이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앉혀놓고 미리 시간이라든가 그걸 해놓고 다 세팅을 해놓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불 끝나고 나서 다시 와서 밥을 하는 겁니다. 밥을 앉혀놓으면은 그 사이에 시간이 비잖아요. 그 사이에 국을 끓였어요. 그렇게 하면서 약 두 달 정도를, 거의 두 달 정도를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행자들이 나하고 같이 있지를 못하고 나는 혼자서 이렇게 고생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것이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한 가지는 제가 복을 많이 지어야 될 상황이었어요. 또 한 가지는 내가 지어놓은 복이 없어서 지어놓은 복이 없으니까 좀 고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는 앞으로 그 복을 써먹기 위해서 지금 복을 저축하는 과정. 생각해보니까 두 가지로 다 생각해도 아주 즐거운 거예요. 복이 없어서 지금 복을 지어야 된다면 복을 짓고 있기 때문에 즐거운 거고 한편으로는 복이 없어서 지금 일종의 업장을 소멸하는 과정이라면 아 이렇게 약간 고생함으로써 내가 업장을 소멸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즐거운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즐겁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복이 없으면 진짜 일이 빨리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문제가 빨리 해결 안 되는 것도 제가 복이 부족해서일지도 몰라요. 복이 많은 사람이 오면은 바로 그 사람이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해결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근데 복이 부족하면 진짜 열심히 자맥질을 해도 오리가 물속에서 가만히 있는 것 같죠. 물 위에 떠 있을 때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안에서는 발을 열심히 움직이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자맥질을 해야 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자맥질을 해야 되는 상황인지도 몰라요. 아마도 우리가 계속 고생해야 된다면 제가 좀 복이 부족했어일 거예요. 그렇다면 그냥 복을 쌓는 일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 복력을 닦는 일 열심히 해야 돼. 복은 어떻게 닦느냐? 바로 보살에 또는 보시 육바라밀을 닦는 것 다 보시 복을 닦는 거예요. 육바라밀보다도 제가 더 강조하는 것은 뭐냐? 보현의 원효. 보현보살의 열 가지 행원을 열심히 실천하잖아요. 자연스럽게 복이 닦입니다. 그렇게 복을 쌓을 필요가 있어요. 실제로 우리 성공의 가장 큰 것은 복이더라고요. 다른 것 뛰어나도 쉽게 성공하기 힘들어요. 근데 복 있는 사람은요, 저 사람은 뭐 공부도 별로 안 했는데 지력이 그렇게 있지도 않은데 덕도 없는데 뭐 체력도 그다지 있는 것도 아니야. 근데 재벌 2세로 태어나서 그냥 재벌 2세라는 것만으로도 아주 큰 회사를 경영하거나 돈을 엄청나게 만들거나 그러잖아요. 그게 일종의 복인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이 평생을 노력해도 재벌만큼 돈을 벌 수 있습니까? 복이라는 것은 이렇게 엄청난 것입니다. 내 복은 아쉽게도 짧은 시간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복을 닦는 것을 등한시할 수는 없어요. 우리의 삶은 이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 내 삶만이 아니에요. 내 가족의 삶이 연결되어 있고 내 이웃의 삶이 연결되어 있고 우리 나라가 연결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복을 지으면은 나의 가까운 이웃부터 혜택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을 닦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복력을 닦는 것. 어떻게 보면 복력이 가장 클 수도 있어요. 그냥 복력. 복력의 효력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안거 기간, 뭐 어떤 힘을 더 기를지는 자기가 부족한 것을 더 열심히 닦아야 되겠지만 복력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공하기 위한 다섯 번째 힘은 체력이에요. 이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체력은 다른 말로 하면 건강이에요. 건강해야 수행할 수 있잖아요. 건강해야 여기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건강을 지키는데 누구나 나 힘을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우리 산책도 하고 또 체조도 하고 108배도 하고 저는 108배도 건강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다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냥 체력, 여기서 체력은 어떻게 보면은 심신을 다 이야기해요. 마음의 건강도 필요합니다. 마음의 건강, 마음의 건강은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비명상하면 마음의 건강해집니다. 명상하면 건강해져요. 명상 같이 할 필요가 있어요. 기도하는 것도 마음의 건강을 찾을 수 있는 길이에요. 법문을 듣는 건 마찬가지로 좋은 법문을 듣는 것도 마음의 건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좋은 책을 읽는 것, 좋은 영화를 보는 것 다 마음의 건강과 관련이 있어요. 건강 관리하는 것 그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 힘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첫 번째는 원력. 내 목표의식을 분명히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안거 기간에 내가 어느 정도까지 성취하겠다. 아니면은 이런 것도 원력이 돼요. 이번 안거 기간에는 내가 하루에 꼭 108배를 하겠다. 이것도 원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8배를 90일 동안 마치고 나면 내가 달라져 있어요. 분명히 달라져 있습니다. 그런 원력을 세워보시고요. 두 번째, 지력. 지력을 지혜의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부처님 경전 많이 읽으시고 경전을 읽으실 수 없는 분은 많이 들으시고 법문도 들으시고 그래서 지력을 기르시고요. 세 번째로는 경력, 자비로운 마음을 기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 명상 하시고 또 일반 명상도 하시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 미소를 떠올리는 것 이것도 이제 자비 명상의 일종입니다만 그것도 필요하고요. 네 번째로 복력을 닦는 것. 복은 바로 보현행운으로 닦을 수 있다. 보현행운으로 닦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체력. 체력이 떨어지면은요 다른 부분도 다 떨어져요 사실. 체력이 떨어지면 지력도 떨어지고 지혜의 힘이 약해지고 또 경력, 자비로운 마음도 내 몸이 아파 죽겠는데 자비로운 마음을 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체력을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다섯 가지 힘을 통해서 내 삶을 건강하고 풍요롭게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지금 계절이 겨울이 저는 상당히 힘든 계절이지만 좋은 계절인 것 같아요. 겨울이 명상하기에 참 좋아요. 명상하기에 참 좋습니다. 약간 쌀쌀하지만 쌀쌀하니까 밖으로 나다니기는 덜하잖아요. 대신 가만히 앉아서 할 일이 뭐냐? 명상하는 거예요. 명상을 통해서 힘을 기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겨울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겨울나무. 겨울나무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겨울을 거치고 나서 봄에 마침내 꽃을 피우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꽃눈이 있습니다. 이미 있습니다. 이미 꽃눈이 있어요. 그 꽃눈이 진짜 명상의 자세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미동도 않고 있다가 미동도 않았던 건 아닌 거예요. 겨울 동안 수행을 한 거예요. 일종의 명상을 한 겁니다. 명상을 통해서 마침내 꽃을 피우고 입눈도 마찬가지, 입눈도 이미 있습니다. 겨울 동안 꾸준히 명상을 한 결과 날씨가 따뜻해지면, 날씨가 따뜻해지면 이 꽃눈, 입눈이 알아차리는 거예요.
아, 이제 날씨가 따뜻해졌구나. 가끔 이상 기온이 일어나면 이들이 알아차림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겨울에 갑자기 꽃이 피기도 하잖아요. 멍청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알아차림 열심히 해서 그런 거예요. 날씨로 알아차리거든요. 이 친구들은. 그렇게 알아차리는 과정인 거예요. 그렇게 꽃눈, 입눈까지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마치면서 제가 출가하면서 썼던 시, 겨울나무라는 시가 있어요. 예전에 우리 창립기념회 때 누구셨죠? 정화보살님께서 낭독을 해드렸는데 그때는 잘 못 알아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시를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시를 들으면서 아, 겨울나무가 이렇게 명상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나의 수행력도 좀 높여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단순해지면 강해지는구나. 꽃도 버리고 이파리도 버리고 열매도 버리고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벌거숭이로 꽃눈과 입눈을 꼭 담으면 바람이 날씬한 가지 사이를 그냥 지나가는구나. 눈이 이불이어서 남은 바람도 막아주는구나. 머리는 땅에 쳐박고 다리는 하늘로 치켜들고 햇살을 고드름으로 만드는 저 확고부동하고 단순한 명상의 자세 앞에 겨울도 마침내 주눅이 들어 겨울도 마침내 희망이구나. 네, 마지막으로 구호 외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불광 신행 4단계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불광 신행 4단계 구호를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불광을 믿자. 불광을 알자. 불광을 지키자. 불광을 살자. 네, 감사합니다. 마반야바라밀.